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그 부부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필명이 이노빵이라는 그 필명을 가지고 뭐좀 간단해서 말하긴 뭐라지만 그 농구 만화도 그렸어요. 지랄 발광이라고. 나름대로 여러분보다 한 세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뜨겁게 사랑하던 농구 웹툰입니다. 이 친구들이 2003년에 책을 한권 냈습니다. 그책 한번 겉표지를 볼까요? 그림으로. 이런 책을 냈어요. 4파 1.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4파를 보면, 뭐, 군바리와 고무신이라는, 군인들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우연일까라는, 제가 이 사람들 선전해 주는 건 아닌데,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글을 썼습니다. 2003년에 이 친구들이 부부가 됐는데요. 근데, 군대 간 사이, 1999년도에 세종대 만화학과에서 만나서, 웹툰 학과에서 만나서, 그래서 군에 가 있는 그 800일 동안, 지금은 좀더 짧아졌죠. 그 800일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무려 800일 동안 1200통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파로 들어간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다 펴진 것도 아니에요. 접은 거거든요. 이걸 펴면은 방에 가득 찹니다. 우표만 따로 그 보냈던, 받았던 편지 우표만 따로 붙여갖고 만든 책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군대 간 사이에 그 쌓았던 편지, 썼던 편지, 주고받은 편지, 1200장을 모아놓으니까 이 정도예요. 방바닥에 펴니까 다못 펴서 방에 이렇게 두꺼운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 글을 너무 감격스러워서 혼자 읽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화가인 둘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둘이 그 편지의 내용을 스킵을 하고 요약을 해서 쓴 책이 바로 이그 군부아리와 고무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여러 웹툰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폐지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피플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나 이거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도에 폐지됐는데 하여간 꽤 오래된 그 프로그램이 한 15분 동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진장이라는 거라고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진장님, 저 TV에 나와요. 그러고 그래서. 너 유명해지는 거냐, 니네? 그러더니 2006년도에 TV에 나올 때가 가장 유명했고 점점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시편 그 19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은 인내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가 얼마나 닭살스러운지 참으면서 한번 그 편지 주고받은 걸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가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자매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자려고 누웠는데 깜빡하고 네 사진에 뽀뽀를 안 해준 거야. 저도 읽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대신 반지에 뽀뽀하고 자려고 했는데 커플링인가 보죠? 찜찜해서 잠이 안 오더라. 다시 일어나서 불 켜고 네 사진에 뽀뽀하고 인사를 했지. 사진 속에 네 얼굴, 눈, 코, 입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 나도 눈물이 납니다. 슬프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참을 울고 엎드려서 너에게 온 편지를 다시 읽었어. 예, 사파 다음 사파 그려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그 형제가 이전에 보냈던 편지를 되씹고 되씹고 또 되씹고 그 형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런가요? 항상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지금부터 형제 편지입니다. 더 닭살스럽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당장 날아서 너, 내 곁으로. 아, 저 읽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내 곁으로 날아갈 거야. 나에게 투시력이 있다면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을 뚫고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나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면 매 순간 너에게 사랑을 고백할 거야. 나에게 예지력이 있다면 너와의 행복한 미래를 매일 그려볼 거야.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네 곁에만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보통 인간이라서 아무 능력 없지만 너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남자니까 항상 마음으로 바랄 뿐이야. 내가 알아주길 이 모든 내 마음을. 목회는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글들을 다 보고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 이 글이 이 만화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TV까지 출연을 하게 되고 15분 동안 TV를 출연했는데 야 너네 찍을 때 어땠어? 힘든 거 없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 남편과 아내에게. 그랬더니 얘네들은 1999년도에서 그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사귈 때부터 닭살이었는데 군대 가서도 닭살이었고 지금 13년째 살고 있는 이 부부가 여전히 닭살이에요. 여전히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그 13년 산 부부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니네 변태스러워 니네 그러지 마. 제가 한참 말리다가 이제 교회가 바뀌어서 자주 못 말리고 있는데 니네 그 정상 아니야. 가장 힘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 TV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평소에 작업하면서 싸우질 않는데 싸우는 역할, 부부끼리 밀당하는 역할, 의견이 충돌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대요. 제가 그냥 목사지만 성경책 모서리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 부부를. 정말 닭살인 이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께 제가 이거 사파 혹시 될까요? 이거 그림 이미지가 될까요?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제가 그 책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아야 될 이 책을. 신앙은 참는 거니까 인내하는 거니까 고난을 참아내는 거니까 한번 다시 스킵해봤습니다. 지금 읽어도 제가 닭으로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완전 닭살이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제 살이 닭살이 되는 거. 하여간 이런 커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깊은 사랑에 대한 책을 볼 때 우리가 사랑에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죽었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매력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은사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보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생긴 감이 안 오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훨씬 더 잘생긴 교회 오빠를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로서 결혼 14주년이 됩니다. 이제 1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어제와 그제 이 만화책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혼 20주년에 집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편지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뭔가 이벤트를 해서라도 집사람 한번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말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을까? 나 금방 IT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용서받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왜냐면 전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전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거 있어요? 트로트 아니에요. 제가 불러서 그렇지만 약간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니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샬롬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경을 여러 측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과서와 같은 자와 같은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책으로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관점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 제가 얘기했나요? 제목이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강력한 그 고백,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이 성경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보낸 그 편지를 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석 한 곳에다 두고 먼지 쌓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에 혹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아, 근데 나중에 확인해야지. 그리고 옆에다 두고 그냥, 아, 나중에, 아, 이 사람 또 보냈네. 하루에 100통씩 보내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다 두고 나중에 확인할 거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가 봐. 네. 그 형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입니다. 아무도 안 품어주는데 제가 그 후배를 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후배가 저를 안 품어주는데 저를 품어서 거의 형제와 같은, 제 집사람보다 한동안 더 시간을 많이 보냈던 친한 목사님입니다. 후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누구 저도 아는 자매를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딱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갑니다. 그 윈도우 아니었고 저는 윈도우 밖이었고 그 안에서 근데 그 전화가 온 거를 이렇게 상담하다가, 둘이 심각하게 상담하다가 전화가 온 걸 딱 봅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뭐 저랑 시간을 별로 많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모르고, 저 인격자입니다. 웃으면 어떡하니 지금 큰 소리 내서 정원이 나빠요. 근데 저 인격자고 굉장히 후배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그 목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덮어놓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미움이 커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있지만 그 자매도 내가 다행히 아는 사람이라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드라 그랬습니다. 그 상담하고 있는 목사님을, 너 내 전화를 안 받아? 아, 목사님 중요한 얘기. 너 자매 너 잠깐 참어 기다려. 그러고 해드라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럴 수 없죠. 제가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그 후배 목사님을 조금 덜 사랑했습니다. 저 이래봬도 보복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구구절절 구구절절 설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편지에 우표를 붙이듯이, 옛날 왕들이 편지를 보낼 때 인장이라는 걸 붙였거든요. 반지의 제왕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옛날 보면, 사극 보면 이렇게 녹는 플라스틱 같은 물질 아니면 밀랍 같은 걸 하고 왕의 두 장을 거기에다 쿵 찍습니다. 그 인을 찍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쿵 도장을 찍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연애 편지, 러브레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근, 영적인 고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언젠가 나올 겁니다.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읽지 않을 때, 꺼내서 외우고 사랑하고 그런가 하여서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베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시간 많은 과학자가, 약간 왜 이런
거를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그 전문성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지 하는 그런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동물학자가 동물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이 주제를 가지고 동물들을 굶겨봤대요. 죽을 때까지. 잔인하죠. 그랬더니 식도와 위장이 일자로 돼 있는 것이 조류입니다. 새들입니다. 새들은 별로 못 살더라고요. 9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9일. 9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들 있죠. 개들은 20일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자라는 500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뱀이 더 대단해요. 뱀은 8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뱀보다 더 대단한 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천일 동안. 옛날 노래 보면 천일 동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왜 이러지?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IT 벌써 제 마음은 IT에 가 있나 봐. 이렇게 정신이 IT에 가 있는. 천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최고의 값이 있어요. 최고 막강. 이거는 곤충입니다. 곤충은 1200일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집에서 개미 없앤다고, 바퀴벌레 없앤다고 음식을 치우죠. 깨끗이 치우죠. 아무 효과 없습니다. 걔는 몇 년 동안 살아남아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레이드 같은 거 사다가 설치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금식하고 왔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는 다른 교육자들이랑 같이 금식하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우리. 그래서 이제 사람은 며칠을 살 수 있나 보니까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금식 기도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다른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을 때 정상적일 때 12일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장학일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같이 하자 이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간 방패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네. 어쨌건 사람도 12일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새는 9일, 자라는 800일. 곤충들은 1200일. 그러나 어떤 것은 일찍 죽고 어떤 것은 늦게 죽지만 음식을 자신이 먹어야 되는 식량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점점 말라갑니다. 죽어갑니다. 영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점점 기근에 빠집니다. 기갈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뭐 소말리아에 있는 아이들처럼 IT에 가장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힘들었을 때 IT의 아이들처럼 영양실조,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기록하면서 사선을 그어가면서 읽어가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딱 한 사람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있는 성경 읽기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종이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없는데 이러지 말고 또 목사비를 하려고. 네, 그거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9절 청년의 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피가 끓는 때 우리는 지금 열정으로 흘러넘치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알겠어요. 제가 올해로 44살이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일부러 1대5로 여러분들 상대로 족구 이기고 그런 게 나도 청춘이라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노추지요 이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어쨌건 청년의 때 가장 강력한 유혹, 뭐 학점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잔인한 방법으로 그 친구를 도태시켜서 그 자매와 그 형제와 내가 사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욕망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겁니까? 어떤 힘으로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있을 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이기려면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F 범죄가 F2라면 F1이라는 대응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음식을 안 먹는 모든 생물이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냥 며칠 못 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는 모든 청년들이 결국엔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는 겁니다. 말라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들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 하루를 보냈는데 괜찮고 한 달을 지났는데 버틸만하고 1년이 넘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난 잘 살고 있는데 성경 읽지 않고도 주일날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게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알람 시스템마저도 고장났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같이 금식을 하는데 저는 뭐 금식은 아니고 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나올 일이 있는데 운전하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핑계에 불과하죠. 어쨌건 하루 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날도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틀을 채하지 못했는데 뒤에 계신 전도사님은 3일을 채워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금식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그 자매가 나를 떠나서 그 자매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않는 금식 그게 여름에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하여간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첫 끼, 두 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그래도 물이라도 먹을 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자매가 누구죠? 저기 혜정 자매? 예. 네. 거기 철원 가는데 지나가는데 제가 금식했던데 지나가더라고요. 대한수도원. 물이라도 먹을 걸.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철원 싫어요. 형제들이 군대 갔던 지역 지나가면 왜 그 쏴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철원 지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어쨌건 일주일간 금식을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미치겠어요. 배고파서.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금식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잠잘 때 꿈꾸면서 라볶이 먹는 꿈만 꾸지 않으면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하여간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음식도 맨 처음에 안 먹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 감각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사람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안 읽고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냈는데 괜찮다라는 건 알람 시스템, 영적인 알람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용어 아십니까?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지식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합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보면 저는 영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내려놓지 않고 더 내려놓았습니다. IT에 가서 목사님은 설교 아니 목사님은 뭐 그래도 석사까지 했으니까 영어 잘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압박을 주는 여진자매 있는데 여진자매 분명히 말하지만 도찐 개찐 똑같아요. 저보다 나을 거예요 여진자매가. 근데 아이고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어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완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요즘 집사람이 영어로 논문을 쓰고 영어 이렇게 뭐 시험을 본 이후로 영어에 재미가 붙여서 저녁마다 영어로 막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막 드라마를 보고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1월 달에 내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성경을 1독하고 말겠다라고 시작했던 분들 이제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완전 내려놓았죠?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6장씩만 읽으면 성경 1독 이상합니다.
여섯 장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은 되게 짧아요, 절이 또. 그러니까 여섯 장씩 시편 때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흥이 우리 샬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부흥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경회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생각사, 성경경, 모일회. 모여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샬롬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내주시기까지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연애편지인, 우리를 향한, 정한이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연애편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 목사가 하도 성경 읽으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읽어준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오래 읽을 수 없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44년을 묵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재밌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44년의 노하우. 제가 지금 성경을 25번째인가 읽고 있거든요. 겸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OP의 원칙.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Prayer, Purpose, and Phone. 예, 폰이나 패드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말씀 읽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 읽지 말고 목표, 퍼포스를 가지고 읽으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전에 페이퍼와 펜, 이거 꼭 준비하십시오. 영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나님이 21세기 이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패드와 그 폰이에요, 폰.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성경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면 폰 꺼내서 폰으로 묵상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작.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귀한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보십니까? 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부터 런닝맨을 보기 시작해서 요즘에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런닝맨을 보고 있으면 주일날 그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런닝맨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 제 아들, 10살 배기 제 아들이 그래. 또 런닝맨 보냐? 아빠, 런닝맨보다 진짜 사나이 보자, 진짜 사나이. 이렇게 시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런닝맨을 봅니다. 왜냐하면 런닝맨 전혀 인기 없을 때, 유재석도 망하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어떻게 망해야 하는지 봐야지, 망하는 걸 통해서도 나는 뭘 배울 수 있어, 그러고 그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점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런닝맨을 보면서 진짜 최근까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승할 때 골드바를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그게 2억 정도 되거든요. 1억에서 2억 그 골드바가. 어떻게 저걸 제작비를 얼마나 주길래 매주 저거를 한 사람에게 아니라 그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 나오면은 그 막 7개 8개를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 금 괴가 있으면 거기 위에 동그란 알자가 새겨진 그 손톱만한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한 두 돈 될까? 그거 주더라고요, 그거. 근데 여러분, 적어도 런닝맨 정도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연예인들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돈 잘 법니다. 조금만 행사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예인 한 명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노래 두 곡 부르고 가는데 12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고 안 불렀어요. 좀 싼 연예인 불렀습니다. 그래요. 잘 벌어요 돈.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손톱만한 그 금 하나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나도록 뛰어다니더라고요. 아, 황금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 선교를 가고 여행을 갔을 때 제 아들이랑 뭐 찐산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금산이에요, 말 그대로. 일제시대 때 그 탄광을 만들었는데 탄광이 아니라 금광을 만들어서 금을 일본으로 다 가져가던 그 산이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이 있는 산이죠. 거기 보면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금? 이 금, 금 색깔이 아니죠? 이게 금이 몇 킬로냐면요. 220.30kg이에요. 제 몸무게보다 많이 나갑니다. 220.30. 제가 금의 시가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2014년에서 15년까지 금을 보니까 1kg의 금이, 한 돈이 아니라 1kg의 금이 4,500에서 5,500 사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5천만 원씩 칩시다. 그러면 220kg면 110억. 110억 원어치 금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뒤에 보면 아크릴판, 위쪽으로 보면 아크릴판으로 이만큼 뚫어놨어요. 구멍을. 한 요만하거든요. 한 20cm 되게 뚫어놨습니다. 구멍을. 110억짜리 금을 만져볼 수 있게 해요. 이 만져볼 수 있게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스크래치가 엄청 가 있는 거예요. 금에. 사람들이 그냥 그 금을 만지지 않고요. 금을 만졌다가 손톱으로, 자매들 특히 네일아트한 자매들 손톱으로 긁어서 앞뒤 옆으로 다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가 엄청 가 있어요. 손톱에 긁히는 그 금이라도 갖고 싶은 사람의 본능. 제가 여기를 가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와,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아, 그런 능력이 금에게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성경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교 다닐 때 쓰라고 한 양짜리, 열 돈짜리 금, 괴. 라고 하긴 뭐하죠. 새끼손톱 많은데 금괴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금이 4만 2천 원일 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팔아서 선교비 해야지 그랬고 진짜로 팔아서 선교비 다른 애 반 주고 반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몇만 원 되더라고. 기도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금 근데 제가 그 금 어머니가 주신 그 10돈짜리 한 양짜리 금을 보면서 가만히 만지는데 금에는 아주 묘한 영적인 능력이 있더라고요. 빠져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가치를 발견했는데 많은 금, 순금, 그 순금인데 순금이 굉장히 많은 그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구나라는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왜 설교 듣는지 아십니까? 왜 찬양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순금보다도 220kg짜리 그 순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 지구를, 우주를, 이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금 덩어리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샬롬 식구들의, 샬롬 청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말씀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 군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그 두 번을 읽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옷을 보면은 밑에 건빵을 담을 수 있는 큰 주머니가 있는 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바지를 건빵 바지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룩으로 자매들이 입죠? 입지 마세요. 형기들 그것만 봐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입지 마시고 어쨌건 그렇고 위에 보면은 복무수첩과 그리고 왼쪽에 손수건 같은 거 손수건은 이쪽이죠. 하여간 뭐 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데요 제가 군에 갈 때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그 총알바지용 성경이라고 있어요. 신구약이 1.3cm, 1.4cm 정도 되는데 신구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있어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고 그걸 선물로 줬어요. 군에 가는데. 저는 돈을 주거나 딴 걸 주지, 돈 되는 걸 주지 그걸 줘가지고 신학생이지만 별로 싫었지만 어쨌건 줬으니까 갖고 갔죠.
그러나서 항상 왼쪽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작업하다가 담배를 피울 때 저는 그거 꺼내서 성경 읽었어요. 짬이 있을 때마다 성경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독이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휘진 형제처럼 눈이 컸습니다. 아, 물론 뻥이죠. 근데 안 어울리잖아. 얼굴 까맣고 그런데 눈 커봐. 휘진이처럼. 저 안 어울리잖아. 근데 어쨌건 이 작은 글씨를 읽다 보니까 눈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거 그 작은 글씨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과 가까이 할 때 정말로 그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자매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도전했던 것처럼 성경을 구원의 관점이라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까? 짧은 시간에 한번 성경을 그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짧은 시간에 헤어짐에 대해서 가정을 이룸에 대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은 남자에 대해서 좋은 여자에 대해서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까? 시험 떨어진 낙방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많고 중차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교회 안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머리가 좋다라는 건 망치로 쓰기에 좋다. 그 정도로 단단하다. 뭐 다른 용도로 쓰기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성적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탁월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비해서 너무나 지혜가 없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창조적인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디자인을 하기 전에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하고 뭐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냥 맹숭맹숭 읽지 말고 목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읽으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형제들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몇 배는 많이 외워지는 거 아시죠? 잘 외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말씀 단어장을 만들면 좋습니다. 외울 말씀 표시해 보십시오. 외울 말씀은 저는 이응이라고 표시해 두거든요. 성경 옆에. 외울 말씀. 이응. 그리고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자꾸 마음에 걸리게 하는 그 명령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빨간색과 녹색. 저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은 녹색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고가 되는 그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능에만 버라이어티한 적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우리가 버라이어티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 그 예배 시간에 쓰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이패드를 주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스마트폰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것, 묵상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복사, 집어넣기가 다 돼 있고 색깔도 볼펜으로 하면은 이렇게 볼펜 심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깔까지도 입힐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파란색, 녹색, 빨간색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 못해서 그럼 그거 컨닝합니다. 제가 저장해놨던 거 빨리 컨닝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그 성교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알죠? 제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렇게 합니다. 막 사놓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랑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요즘에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그분들 보면 꼭 그 주머니 안에 볼펜, 체육복 입고 있는데도 볼펜과 메모지가 나와요. 막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웃긴 얘기하죠. 그럼 자기 막 기록하고 있어요. 속으로. 뭐요? 내 거 지적재산권 주지도 않고 그 쓰고 있죠. 아, 조용해 조용해.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그 메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감의 근원입니다. 메모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의 주제를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 이게 이 시의 표제입니다. 시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 두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 아름다운 그 구름을 보면, 얼마 전에는 제가 구름을 보다가 진우선이랑 똑같이 생긴 구름 봤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고 머리까지. 누구랑 같이 봤지? 샬롬 식구 누구랑? 아, 여진이. 여진이 신방하면서 부각 스카이웨이에서 봤어요. 오, 진우선이다. 진우선 그림. 진우션이 아니에요. 진우선 그림. 저희가 봤어요. 어쨌건 그런 하늘에 만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늘이랑 캠퍼스 위에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만물 중에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 P를 가지고, 프레어, 기도하고, 퍼포먼스, 목표를 가지고, 페이퍼와 펜과 패드와 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검색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외우고 읽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만의 단어장 만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되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옛날 책으로 이렇게 그냥 루즈하게 읽지 마시고요. 다이나믹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진취성이 있는 샬롬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처럼 얼굴 까맣고 키 작고 좀 제가 때로는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안경을 벗기 싫어요. 이렇게 안경 벗으면 이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옛날보다 덜 충격받네. 처음 왔을 때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높아져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거 어쩔 거야. 그래서 지나친 자존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여전히 큰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벽, 사역의 벽, 그리고 미래의 벽, 결혼의 벽,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냐면 그 문제를 향하여서 달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매개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 도구나 좋습니다. 책이라는 형태도 좋고 패드라는 형태도 좋고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향해서 달려나가는 종들 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벽에 부딪힐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 꼭 나눔 할 때 그냥 창피하더라도 다 공개합시다. 지금까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성경 얼만큼 읽었나. 아, 창피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창피를 당하면 그것 자체가 충격이 되고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날,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될 성경 n분의 1로 나눠서 n분의 n으로, m으로 나눠서 몇 장씩 읽으면 되는지 이렇게 정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읽을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옆사람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좀 읽자. 네. 굿. 네. 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